먼저 양배추를 깨끗이 손질해서 칼로 곱게 썹니다. 사실 송편에는 깨, 콩, 팥 이런 곡물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이런 푸성기라고 하는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었습니다. 마치나 만두같이 이런 걸 해먹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북쪽 지방에서 많이 해오던 것으로서 저는 지금 현재 이걸 하는 게 처음이에요. 양배추를 잘게 다져가지고 엄마가 알려주던 것처럼 소금으로 먼저 살짝 절여냅니다.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는 이유는 양배추를 그냥 볶게 되면 맛은 있지만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것은 이제 반찬으로 먹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 쌀가루, 즉 반죽을 해놓은 그 떡에다 떡속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것이라서 저렇게 절여서 초벌을 절인 이후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냅니다. 정신없이 헤덤 비치다가 쌀가루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네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릇을 닦고 치우고 멀티에 아주 굉장히 능숙합니다. 여러분, 멀티를 잘해야지 치매가 적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반죽이 시작됩니다. 아주 그냥 혁명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죽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실습삼아 한번 떡살하고 떡살끼리 비저보기 모형을 만듭니다. 확실하게 다른 것은 개성지역과 북쪽지역이 만드는 송편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멀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방해꾼 공주님은 왔다 갔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에 절여놨던 양배추를 있는 힘껏 꼭 짜야 됩니다. 저렇게 짜내야지 볶을 때 물이 없이 뽀송뽀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파를 사고 혹은 이제 생강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요, 이제 많이 사서 남는 경우에 꼭 저렇게 냉장고에다가 냉장 보관을 해 놓습니다.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열심히 볶아냅니다. 저렇게. 자, 여기서 볶아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북한 까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까나리를 살짝 넣습니다. 짭짤하게 절구어진 양배추에다가 그걸 넣게 되면 정말 한껏 별미를 돋구어 줍니다. 북한 까나리 맛은 한국에 있는 까나리나 멸치의 맛과 완전 다른데요. 자, 드디어 본론입니다. 송편을 빚어야 되는데 송편을 빚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확실했던 저희 엄마는 쌀 1kg에 떡이 몇 개 나오는지도 다 계산을 합니다. 흔히
떡을 빚을 때 보게 되면 떡을 쌀 3kg에 이제 팥 1kg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하는 경우에 쌀 1kg당 나오는 떡의 개수는 120 내지 16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160 내지 180개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희 집 송편은 딱딱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만드는 송편의 속은 양배추 속을 했지만 사실 이런 야채를 할 때 여기에 마른 고추를 기름에다 살짝 튀어내 가지고 거기에 양념을 하게 되면 한껏 맛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애기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저희 따님도 굉장히 잘 먹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운 걸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런 것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좀 더 맛이 있겠죠. 드디어 한 번 쪄낼 만한 양의 송편을 빚었습니다. 비교론을 해본 결과 당연히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준 송편을 빚는 법 이 비조를 따라 못 올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맛도 정말 으뜸입니다.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라면 여기에 원래 솔잎을 살짝 좀 깔아야 되는데 없는 대로 이렇게 빚어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성의 특식 경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두부밥을 하고 싶은데 보조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하시던 두부밥은 손이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그런 맛은 세상에 진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한데요. 저의 친구들도 열의 아홉은 저의 집밥 평가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세월 사시는 동안 100번 건강한 음식 찾지 마시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